선생님 외에 세 분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요 딱 앞에 서가지고 가운데로 가운데 딱 서가지고 네. 우리 김사숙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한글 가르쳐드리고 여러가지 깨우치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네들, 누님들 이사주셔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거는 좀 많이 깨우쳤습니까? 네. 근데 한글이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받춤 또 표현하는 어떤 어감에 따라서 글자가 자꾸 달라지고 애매모호한 저도 글 쓰기를 좋아하는데 항상 검색을 많이 해봅니다. 그럼 틀린 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글은 어렵지만 그런 한글만큼 사랑스럽고 과학적이고 좋은 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이래 한글을 배우면서 사실 외래 외국어들이 얼마나 홍수가 되어 있습니까? 넘쳐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정말 듣지도 못하고 한번 대해보지도 못했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뭐 추가 접종권 되는데 부스터 사업이라 크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뭐 또 커피를 와 차가 줄을 서가 커피 사는 거 보셨습니까? 이 코로나가 생기고부터 새로운 풍습의 커피를 사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래 드라이브 스루라 해서 저도 처음에 들을 때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만큼 외래어가 넘쳐나고 외국어가 넘쳐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한글을 배워서 또 우리 한글 표현을 순화하는 이런 그림들을 서로 이렇게 그려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중부청장으로서 종갓집 중부청장으로서 평생 학습도시를 추구하는 중부청장으로서 오늘 이 장소에서는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그림이 좀 느낌도. 야.